안녕하세요. 아주 왔습니다. 크레이의 발표를 맡은 김태균입니다. 여러분, 미생 보셨나요? 미생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하성규 씨가 정관장 홍삼을 먹고 있고요. 오과장이 서브웨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TV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PPL 광고입니다. 이러한 PPL 광고 덕분에 서브웨이의 매출이 10%나 올랐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만약에 서브웨이를 먹고 홍보를 한다면 광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인 1000명이 이렇게 서브웨이를 먹고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선하긴 하지만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저희 크레인 서비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레인 서비스는 창작자와 광고주를 연결하는 SNS PPL 마켓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주와 저희 크리니가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계약 내용은 크게 광고 가이드라인, 조회수 단가, 목표 조회수로 이루어집니다. 광고 가이드라인은 광고 컨텐츠 제작 시에 지켜야 할 가이드이고요. 조회수 단가는 광고비를 조회수, 컨텐츠에 비례하여 정산할 때 사용합니다. 목표 조회수는 광고주가 광고 예산이 초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상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이 완료가 되면 해당 광고 캠페인이 저희 크링이 웹사이트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여러 광고 캠페인들 중에서 창작자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컨텐츠를 골라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청 완료가 되면 그 광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 SNS 게시물에 URL을 따서 다시 저희 크링이 웹사이트에 붙여넣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즉시 조회수당 단가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광고 콘텐츠들을 광고주는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제작이 되었고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등록을 통해서도 직접 광고 콘텐츠들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때요? 저희 크레인 프로세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매력적인 프로세스의 장점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딱 세 가지만의 장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매자가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기자? 연예인? 아닙니다. 바로 가족과 친구입니다. 저희 크레인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가족과 친구를 광고 모델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차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인지 단계에서는 지상파 TV가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직접적인 수익과 연관된 바로 구매 단계에서 주변 사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광고 상품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광고 모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크레인 프로세스의 장점은요. 광고주는 별도의 광고 제작 비용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빠르게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제작 비용이 없다 보니까 광고 비용에 대한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고요. 노출 성과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 크레인 프로세스의 장점은 조회수당 단가, 광고 가이드라인, 목표 조회수가 광고주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죠. 빅맥 세트를 맥도날드에서 조회수당 단가를 10원, 목표 조회수를 1억으로 잡고 빅맥성을 불러주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높은 조회수당 단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SNS상에서는 이 빅맥성을 부르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 크레인은 20명의 영향력 있는 창작자를 바탕으로 한 달에 200만에서 300만의 조회수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공학과 웃동 같은 채널들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웃긴 동영상은 좋아요를 누른 횟수가 11만 명, 평균 게시물 조회수가 15,000개의 규모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채널들을 이용하여 광고 콘텐츠 유통 채널로 활성화시켜서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달이면 저희 크레인 웹사이트가 본격적으로 오픈하게 되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광고 상품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인 발표의 김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